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이 방문에 국장급 인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아직 북한의 발사체 성격 규명도 덜 끝냈다고 하는 이 시점에 꼭 이런 무리한 방문을 강행해야 했는지 오늘의 포커스는 김연철 장관의 개성 짝사랑에 맞췄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북. 지난해 9월 개성의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파악과 직원 격려 방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숙소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소장 회의를 10주째 보이콧 중인 북한은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인 임시 소장 대리를 내보내 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측 소장 천혜성 차관이 계속 바람을 맞는 상황에서 장관이 또 나선 겁니다. 격이 안 맞는 의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리성권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인사 차원에서 리성권 위원장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김 장관이 찾은 남북사무소는 개성공단 한복판에 세워져 일대 공장에 에워싸인 모양새입니다. 개성공단 시설을 좀 둘러보신 건 없으셨어요? 예,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긴 봤지만은.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였죠. 인건비 등으로 들어간 현금이 6천억 원. 공장 건설 등 총 투자액은 1조 원이 넘어 북한 수출액의 57%에 달합니다. 이런 돈줄이 3년째 말랐으니 북한은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문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연철 후보. 후보자는 2016년 언론 기고글을 통해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제재가 아니라 자의라고 한 바 있다. 이것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과거 비속어 사용과 천안함 폭침, 박왕자 씨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금세 말을 바꿨지만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지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의 주장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걸까요? 지자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창구로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할 수.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명확한데 말입니다. 북미 관계 교착된 상태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평소에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네. 김 장관의 뜨거운 개성 짝사랑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